이런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기는 되겠는데, 오교 구산 같은 거. 오교 구산을 적어볼까요? 다섯 교가 있고 아홉 것이죠. 봉암사도 그 구산 선문에 하나입니다. 봉암사, 태안사, 저쪽에 저 성주사, 창원에 그런 모두 산문들이 구산 선문이라요. 구산 선문, 오교 구산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를 안 해가지고. 오교는 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열반종, 계율종, 화엄종, 진언종, 연불종 모두 그렇게 해서 오교로, 오교도 조금씩 다른 게 있기에 있습니다. 구산은 이제 저 지리산 칠상사도 거기에 오교 구산 가운데 구산 선문에 하나입니다. 태안사, 곡성 태안사, 또 저기 저 문경 봉암사,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저쪽에 저 어디입니까? 강원도도 있고 항해도도 있고 그렇게 아주 그런 거 뭐 다 적을 필요가 없지요. 뭐 불교 사전 같은데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국사에도 나오잖아요. 오교 구산. 오교 구산을 모두 선교 양종으로 병합했단 말이에요. 합병을 하며 다른 종파와 여러 교파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래서 선에 아홉 그 구산이 있었고 교회는 오교가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병합되어 가지고 다른 종파나 다른 교파는, 여기서 종파라고 한 것은 선종을 의미합니다, 모두 자처를 감추었으나 선종 하엄종만은 남아서, 교를 대표한 것은 하엄종이 남았고 선을 대표한 것은 조계종이 남았죠. 그래가지고 지금에까지 전하여 지금이 내나 선교 양종,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하엄종도 뭐 제대로 없고 오로지 조계종으로 지금 병합된 거죠. 새로 생긴 하엄종이니 법화종이니 천태종이니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별로 존재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승한 종은 못 됩니다. 중간에 없어졌다가 끊겼다가 다시 이제 종이 많이 난립된 거죠. 그래서 교종의 위치를 하엄종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교종은 오직 하엄종 뿐입니다. 2조 때 보면은 거기에 해남 대흥사에 보면은 13종사가 나왔죠. 대흥사에 해남 대흥사가 2조 때는 사실은 승보 사찰입니다. 고려 때는 16국사가 송광사에서 나왔고 2조 때는 13종사가 해남 대흥사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승부사찰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13종사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하음 종주, 하음 종주라 하기도 하고 하음 종사라고도 하고 하음 종주 누구누구라고 거기에다 하음 종주라는 그 글자 넉자가 꼭 반드시 따랐습니다. 그건 하엄종의 그 교종의 가장 상당한 위치를 하엄종주라고, 하엄종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면은 그게 또 하엄종주라고 하든지 하엄 것이 저 종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종이 그 학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해인사도 함종 절이고 또 지리산 함사도 함종의 절이고 부석사도 함종의 절이고 분황사도 함종의 절이고 범어사가 또 함종 절입니다. 동네 범어사. 그래서 큰절 함종 10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인사하고 범어사하고 또 함사하고 세 절이 가장 지금까지 큰절로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건 다 끝났습니다. 하엄경 서연은 끝나고 제8편, 제8편은 이건 소용도 없는 말인데 삼일선원에서 이 책을 만들 때 거기서 이제 8편이라고 됐는데 여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삭제하세요. 하엄경 소서라. 하엄경 소서 및 법성계한데 및 법성계도 필요가 없어요. 저 밑에 나와요. 그건 편집할 때 저기서 서울의 삼일선원에서 한 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자 틀렸고 이자로 고치셔야 됩니다. 서문이라는 서자로. 하엄경 소서라요. 제8편도 없애버리고 및 법성계는 저 밑에 나오니까 없애버리세요. 형자는 잘못되었고요. 소자 다음에 서문서자요. 하엄경 소서라. 하엄경 소를 원효대사가 쓰시면서 거기에 대한 서문을 쓴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엄경 소서를 여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칠렸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부 무장 무예 법계 법문자는 원효 술이란 말이 빠졌죠. 원효 스님이 지었다는 것을 써놓으세요. 원효 술. 책을 편집할 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원효가 원효대사께서 쓰신 거라요. 원효가 술. 원부란 말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원자가 깊이 살펴보는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구명하고 파고드는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살펴보건된 깊이 살펴보건된 깊이 살펴본다는 말을 또 살려보건된 되었네요. 밑에 줄에 살려가 아니라 살펴요. 한글도 이렇게 틀리니. 부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사입니다. 살펴보건된 깊이 살펴보건된 무장무예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법계 법문이라고 한 것은 법계란 말은 하엄법계 일승법계 하엄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법계라고 하고 마음자리를 법계라고 하고 우주만유를 다 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엄경을 법계 법문이라고 합니다. 하엄경의 법계 법문은 세계 허공계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 걸림이 없는 무장무예한 법계의 법문이라요. 그것은 법계는 신성 법성 진여 만법의 최성 법문이라는 최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가로 또 닫는 것이 또 없어졌어요.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최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 법성, 진여,
만법의 채성, 거기다가 채성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죠. 법계에 가서는 가로가 있는데 그 끝나는 것은 없죠. 법계 법문이란 법이 없으면서도 법 아님이 없고 문이 아니면서 문 아닌 것도 없다. 고녀스님이 글짓는 체제가 대략 이런 식입니다. 법계 법문 그 자체는 법이 없다 말이죠. 법이 없으니까 지극히 비어있고 텅텅 고요한 자리죠. 텅텅 빈 자리. 법이 없으면서 또 법 아닌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문이 없을 문자가 잘못되었죠. 문문자 위에 가서 법문이라고 되어 있죠. 법문이란 법자 틀렸어요. 한문에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한문 13페이지 지금 첫째 줄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법문이 무불문야라 나와 있죠. 법문이 아니라 무문이라요. 문이 없으면서 문 아닌 것도 없다. 법문이라고 했으니까 법의 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닌 것도 없고 문이 아니면서 문 아닌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것이다는 말이죠. 법이 없다, 문이 없다는 그 말은 절대적인 의미를 말한 것이고 법 아닌 것도 없고 문 아닌 것도 없다는 말은 절대적이면서 역시 상대적이다. 절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절대이면서 또 상대적인 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지만은 그 자체는 불변하다. 그런 말과 같죠. 지극히 비어서 없지만은 또 없는 것만이 아니다. 진공이면서 묘유다. 묘유이면서 진공이다는 그 말이죠. 법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무법 또는 무문 문이 없다 법문이라는 그 말을 이 말은 진공을 말합니다. 그 자리가 지극히 빈 자리.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법 아닌 것도 없고 문 아닌 것도 없다. 무불문 무불법 무불법 불법이 없고 또 무불문 문 아닌 것도 없다 말. 이 말은 묘유 도리죠. 상대적인 것. 이 말은 절대적인 것 거고. 이 말은 상대적인 것. 원래 그 진리 본체 마음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진공과 묘유. 그래서 하음의 법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면서 묘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이 없는 것 같지만은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무법 법역법이라고 전등록에 그 나오죠. 칠불 칠불대로 개송 가운데 무법 법역법이라 법이 없는 그 법도 또한 법이다. 전등록의 그 일권에 보면은 부처님이 개송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이 없는 법이 또한 무법 법역법이라.
법이 없는 법도 또한 법이다 말이죠. 법이 없으면서 법이라는 그 뜻이죠. 마음은 없는 것 같지만 또 있지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없는 거하고 보면은 그 자리가 분명히 또 뭐가 있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소소영영하게 있지 않아요? 또 소소영영하게 있는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은 없거든. 그게 참 묘하지요. 그 자리가 참으로 묘한 거예요. 참으로 묘하니까 진공이고 묘하니까 묘유고 참으로 묘한 자리요. 마음을 지금 논한 겁니다. 마음을 법계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침성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진여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해 비대 비소며 비착 비사며 또 부동 불경이며 불일 불다로다. 원효대사 문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큰 학자들도 마을의 학자들도 이건 유교만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이 인해란 말은 그러하여 그러할 이자 그리하여 그 말이죠. 이해 그 말이죠. 이해냈자 그리하여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 같기도 하니까 대승이라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아서 소승이라 하기도 하는데 대인 소인 하듯이 그러나 그 무장 무해한 법계의 법문 그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큰 것도 아니니까 지극히 작은 계자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계를 다 포괄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 자리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참 묘하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면서 지극히 크기도 하고 지극히 작기도 하지요.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물속에다 빠뜨려도 빠지지 않지요. 칼로 끊어도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밑에 말도 똑같아요. 좁은 것도 아니며 넓은 것도 아니라 착이란 말은 좁은 겁니다. 또 사라고 한 것은 넓은 거라요. 그러니까 좁은 것 아니고 넓은 것 아니며 그 말이죠. 불동 불경이며 그 자체는 움직인 것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란 말이죠. 음과 양을 초월한 거죠. 양은 동한 것이고 음은 고요한 것이라 해도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말이죠. 또 하나도 아니요 많은 것도 아니다. 하나라 해서 작은 숫자죠. 또는 많은 것은 그와 반대의 현상이죠. 전체의 일도 아니고 또 여러 부분의 많은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란 말은 법이 없고 문이 없는 쪽에서 말한 겁니다. 법도 없고 문도 없으니까 그건 다 아니라고 하죠. 여기는 비라고 말했죠. 비. 진공의 자리에서는 법도 없고 문도 없는 자리에서 모두 아니라 큰 것도 아니오 작은 것도 아니오 넓은 것도 아니오 좁은 것도 아니오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범부도 아니오 성인도 아니오 중생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다. 착한 것도 아니오 악한 것도 아니다.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 자리가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자리인데 말을 하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 비대고로 자 극미 무유하고, 극미가 잘못되었죠. 이자가 증자로 되어 있죠. 극미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미진입니다. 미진. 이자 틀렸고 이렇게 써야 돼요. 미자. 극미가 되어도,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님을 말미암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분자가 된다 말이에요. 극미란 말은 지극히 작은 분자라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먼지가 되어도, 그렇게 지극히 작다 해서 뭘 버리는 것이 없다. 유자란 것은 빠뜨려지는 거죠. 유실함이 없다. 빠뜨려진 것이 없어. 지극히 작다 해도 그 속에 있을 것 다 있어요. 어린애가 지극히 작아도 오장육부 사대육신이 다 있죠. 사람은 얼굴도 자그마한 거울 속에다 넣으면 작게 보이지만 작아도 그 속에 있을 건 다 있잖아요. 빠뜨려지는 것은 없듯이 지극히 작아도 그 속에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비대 비소, 능대 능소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말이죠. 비대라 또는 비소, 작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능이 크기도 하고 능이 작기도 하거든. 이게 참 묘하죠. 이게 바로 마음이라요. 이게 바로 법계 법문이요. 마음을 지금 법계 법문이라고 그랬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면서 능이 크기도 하고 능이 작기도 해요. 크기는 삼라만상 천진만물 더 나아가서는 허공계도 만들어지고, 지극히 작기로 말하면은 분자 전자 뭐 지극히 작은 물체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 비속으로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태허이 유여하며, 태자요. 점 하나 더 찍으세요. 큰 허공계 태허공이 되어도, 허공계를 태허공이라고 하지요. 삼라만상 천진만물을 다 허공이 싸고 있죠. 태어같이 가장 큰 존재가 되어도 여유가 있으며, 마음이 허공보다 몇만 배, 몇 억만 배 더 큽니다. 그래서 태허가 되어도 남음이 있고, 태허 스님도 있죠. 중국에 가면 태허 법사가 있습니다. 태허 스님들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태허. 좋죠. 큰 허공이다. 또 명허, 밝은 허공이다. 이조 때 유명한 고승이 함허 스님이 있었죠. 함허. 예? 함허. 또 여러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분이 단어예요. 단어. 허공을 다 삼켜버린다고. 단어 스님은 더하죠. 명허, 함허, 태허보다 뭐 훨씬 더하잖아요. 허공도 다 삼켜버린다. 그 단어 스님은 방한암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라요. 원래 택성인데, 택성이 단어 스님 이름인데 택성 스님보다는 낫잖아요. 택성 스님 할 때는 이름이 묻혀가지고 숨어 살 때죠. 그런데 호를 타느라고 했어요.
방한암 스님, 한암 스님이 호를 허공을 삼킨단 말이에요. 주초 탄허. 태허가 되어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넓은 허공이 되어도 그보다 더 넓으니까 비착지고로 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을 착자. 능함 삼세 겁파하고 능이 삼세의 겁파를 포함하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삼세의 겁파를 포함한다. 겁파란 말은 인도 말이에요. 겁파. 겁파는 시분이라고 번역합니다. 시간이죠. 시간을 겁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라고 그냥 하죠. 겁파를 줄여서 겁. 그런데 이 겁은 인도에서 가장 장원한 시간을 주로 말합니다. 장원한 시간을 겁이란 말로 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시간적으로 삼세를 다 전부 다 그 속에다 집어 넣는단 말이죠. 과거도 그 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능히 삼세의 겁파를 다 포함하고 비사지고로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것은 넓은 거요. 넓을 사자 거체가 이 일차라며 거체란 말은 온 전체가 온 것자요. 들 것자를 온전전자와 같은 온 것자요. 거체란 말은 전체, 전체가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며 마음 전체가 세계 속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의 세계는 좀 작지요. 작은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부동 불정고로 움직임도 아니고 아까 저 위에서 움직임도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죠. 부동 불정이란 말. 움직인 것도 아니요 고요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글자 틀렸네요. 정자는 틀렸어요. 이 정자 이 자를 이 자로 고치세요. 발음은 같아도 여기가 많이 틀렸어요. 여기 등기면서 보면은 글자 뭐 굉장히 많이 틀린 게 나와요. 웬만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글자 많이 틀려서 어제 말이 던져버리고 싶다고까지 했죠.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열반이 되고 죽고 사는 우리 범부 생사가 열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열반은 생사의 반대입니다. 부처가 되면 열반을 얻고 중생이 되면 생사를 되풀이하죠. 생사를 초월한 것이 열반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열반했다고 한 것은 좋게 평가를 한 거지 어디가 죽는 것이 열반이요. 좋은 말을 많이 쓰지요. 보살이 아니어도 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열반을 얻지 안 했지만은 열반이란 말을 죽은 사람을 열반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 죽는 집이 무슨 집이냐면은 그걸 열반당이라고 합니다. 사람 죽으려고 할 때 그 스님들을 그 열반당에다 갖다 두어요. 그다 두면은 거기서 며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열반당. 그러면은 공부도 못하고 그 열반당에서 죽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 열반당 도깨비가 돼요. 그래서 도깨비란 말이 열반당 도깨비란 것은 절집에 그 열반당에 죽는 그 집에 가서 올 때 갈 때도 없이 거기서 죽어서 영혼이 떠도는 그것을 열반당 도깨비라고 그래요.
열반당 도깨비가 되면은 큰일 나죠. 안 좋은 거죠. 일생을 종로로 해가지고 열반당 도깨비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탐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못 쓰고 돈을 아까워서 죽어가지고 뱀드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큰 독에다가 엽전을 많이 저장해놓고 죽었는데 나중에 그걸 발견도 못하고 못 써보고 말이 죽었는데 나중에 집을 헐고 이제 새로 집 짓려고 파서 보니까 말이죠. 그 집터 그 어디 방바닥인가 어디 부엌바닥인가 거기서 큰 독이 나오는데 큰 독을 이제 거기다 이제 엽전을 많이 넣어놨거든. 그런데 그 속에 뱀이 말이요. 큰 뱀이 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업이 참 치중하지요. 그까이는 돈 그 공수래 공수고 본래 없는 거요. 본래 없다고 생각해요. 몸도 본래 없는 건데 말이죠. 공연시 이 세상에 어찌다 인연 따라서 나온 거죠.